아, 다른 차 좀 보고 올게요. 으쇼? 두 시간을 내가 알아봐줬는디 내가 보여준다고! 아직도 이런 딜러에게 침수차 사고 계신가요? 카베이를 만나보십시오. 저 포르쉐 좀 타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네네, 걱정 마십시오 고객님. 월 100만원이면 포르쉐 장기 렌트가 가능합니다. 아직도 이런 장기 렌트로 100만원 이자에 렌트료를 월 500씩 내고 계십니까? 카베이를 만나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조건, 최적의 업체를 찾아주는 카베이. 국내 최대 신차 장기 렌트 비교 견적 업체 카베이.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카베이를 검색하세요. 구호구쇼. 야, 고양아, 고양아 일로 와봐. 싫다옹. 귀찮게 왜 부르냐? 고양아, 고양아 일로 좀 와봐. 나랑 얘기 좀 해보자. 이리 와, 이리 와. 흥. 100번 불러봐라옹. 다 무시할 거다옹. 아, 정말 뭐야? 쳐다도 안 보네. 이상하네. 원래 고양이는 말귀를 못 알아먹나? 그나저나 가게를 맡겨야 되는데 가게는 텅텅 비었고, 어, 진짜 개들은 가게도 잘 지켜준대는데 저 고양이는 도움도 안 되고 맑기도 못 알아먹고. 나는 모른다고 모른다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저거봐 저거봐 저, 아유, 새침하기는. 아니 근데 이 생선 가게 어떡하냐고. 생선? 어? 생선이에요? 생선이냐? 생선 이거 장사 내가 잘한다오. 골라 잡아 누님도 골라, 동생도 골라, 형님도 골라. 신생아에 터지는 고등어, 생물, 단돈 3천원 골라 잡아. 뭐야, 잡아. 너 다 알아듣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오. 와, 이 배신감. 생선 가게 어디냐? 나오. 앞장서라옹. 앞장서라 어디야? 예, 잘 들었습니다. 네. M4. 네, 널 위한 멜로디 듣고 왔어요. 네, 요 네 분이죠. 그 저기 네. 예, 유리상자 분. 예, 뭐. GD 네 분. 어, 그렇죠. 친구들이죠. 예, 예. 그래서 또 고양이 얘기를 해서 또 이렇게. 아, 그래서 이 노래를 들어요. 심오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고양이도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개처럼 알아듣는답니다. 듣는데 얘들이 귀찮아서 무시하는 거래요. 아니 아무리 꽁트지만 이 앞에 그 오프닝 너무 배신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리면서 이놈이 가만히 있다가. 와, 생선이라니까. 그, 네.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고양이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지만 주인한테 배운 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너무 영악한 거죠. 자, 그럼 오늘의 교훈. 사는 게 편하려면 뭘 모르는 척하는 게 뭐 최고다. 그리고 나는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 그런 느낌도. 예,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다. 알아야 면장. 어, 뭐 이거 이상한데? 복잡 많이 겹치는데 이게 부딪히는데 이 얘기가. 예. 어, 아는 게 힘이다.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 아는 게 힘이다 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그러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모르는 척 해도 조사하면 다 나와. 그럼요. 이거죠. 예, 예. 이거죠. 뭐, 결국 고양이도 조사해서 다 나왔잖아요. 네, 다 예. 드러났죠. 나야 나 안성댁 박희지. 자, 그러면은 5, 6, 7, 8. 저 여기가 타로카드 하나로 모든 걸 꿰뚫어본다는 안성댁 다방 맞죠? 딩동댕. 맞아. 앉아. 자, 뽑아. 카드 두 장. 이게 좀 어설프. 제가 할게요 그냥. 아, 제가 섞을게요. 저 잘해요. 됐고. 됐어. 내놔. 여기 있어요. 보자. 방콕에서 춤추는 아이, 그리고 해 뜨는 곳으로 이어진 순례자의 길. 카드라, 어쩌자고. 이 어린 것이 이리도 춤을 췄을꼬? 어? 혹시 우리 애가 춤을 춘다는. 아무리 얘기... 춤을 추고 난장을 피워도 방콕이로구나. 그렇지. 어, 맞아요. 하, 어떻게 아셨지? 요즘 우리 애랑 와이프랑 주말마다 집에만 있는 거 지긋지긋하다면서 자꾸 놀러 가자고 쫄라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몸이 천근만근해 주말에 모처럼 하루 쉬고 딱히 갈 데도 없고요. 보인다, 보여. 너희 집이 들여다 보인다. 당신은 전생에 누룽지였어? 아이... 아주 그냥 방구석에 딱
들러붙어 떨어질 줄 모르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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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만 들고 계세요? 나랑 놀아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요. 그만. 어때? 맞지? 맞아요. 근데 다들 너무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일주일 내내 고생하다가 주말에 모처럼 한번 쉬는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했네. 심했어. 그쵸 그쵸 그쵸. 네가 심했다고. 네,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고 먹고 자고 다시 아침에 저녁까지 또 자고 네가 신생아니 뭘 그렇게 자. 그러면 잠이나 자지 여기는 뭐하러 왔어. 아이 주말엔 다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욕먹어도 싸. 아니 아이 뭐 이런 데가 있어. 그럼 여기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손님으로 온 건데요. 그래, 여기가 어디지? 안성 넥데르넥댁댁 다방 아니야. 네. 방법이 다 있단다. 자, 네가 두 번째로 뽑은 카드가 뭐였지? 해 뜨는 것으로 이어진 순례자의 길 카드. 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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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쪽이면 어디 말하는 거야? 어디긴 어디야. 속초, 강릉, 동해. 강원 지역으로 떠나라 이거지. 강원 지역 얼마나 좋니. 서울서 가까이는 1시간 반. 먼 것도 3시간이면 간단다. 주말에 가족여행으로 찍고 오기로는 완전히 최고야. 그렇게까지 가깝진 않지. 억지로. 경기도 이런데. 그리고 사실 그쪽은 얼마 전에 산불이 나갖고 정신도 없을 텐데. 어이, 어떻게 미안하게 거기 놀러가요. 그렇지. 미안한 마음.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 오히려 거길 찾아가주는 게 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그래. 그리고 이왕 왔으니 처방도 해줘야겠지. 자, 받아! 어, 이게 뭐예요? 대동 여지도를 그린 김종호 선생을 가슴에 품고 그분의 정기를 이어받아 지난 20년간 나 안성댁이 직접 발로 고마 씨를 뛰면서 만든 강원적 맛집 지도 빵빵! 어. 이런 거 좀 준비해서 넣어줄 줄 알았더니 내가 입으로 해야 되는구나! 거의 문화재급이라고 할 수 있단다. 이거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거든. 거기 보면은 봐봐. 봐. 요걸 봐. 쿠폰들 붙어있지? 안성댁 쿠폰. 이런 게 있네? 그럼 이거 가져가면은 10% DC 된다. 안성댁 DC라는 거 있다. 이게 쿠폰도 많이 붙어있네. 이거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되지. 이 귀한 걸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떠나고 싶어져. 가족들하고 손잡고 떠날래요. 그래. 같이 여행 갈 가족이 있으니 얼마나 좋니. 애들이 크잖아. 같이 갈 때도 걔네들 안 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추억을 쌓아놓게나. 예, 맞아요. 그럴게요. 그래. 들어가. 아, 그리고 복채는 잊지 않았지? 아, 그럼요. 나가다 보면 호정이란 애가 복채함 들고 있을 거야. 우리 뭐 좋아한다? 제로페이. 아, 그렇지. 잘하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야, 아이고. 야, 호정이 일로 와. 봄인데 봄나들이 한번 떠나야지. 근데 여러분, 떠나는 거 이왕이면은 강원 쪽으로 가셔서 바다, 산, 먹거리 1타 3피로 즐기고 오면 좋잖아요. 날 봐봐.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일하느라, 돈 버느라 일이 너무 많아. 어쨌든 힘든 너희들을 위해서 다음 이 시간에도 I'll be back. 빼라백백백 자자 스위스로 우랑 같이 갑시다. 타 가자 속초로. 자타 아우 디나쇼 아우 마타쇼 아우 에어쇼 아우 패션쇼 어서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쇼 쇼쇼쇼 배칠수 박희진의 9595쇼. 네, 고고쇼 일요일입니다. 2부입니다. 네. 2부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진씨? 꽁트의 재발견. 그렇습니다. 꽁트를 재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시간도 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들려주니까, 요 재미가 쏠쏠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렇죠. 이제 주말에 조금 여유있게 좀 자세히 들어볼까? 왜냐면 주중에 사실 일하시면서 그 일하시는 환경에서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집중이 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좀 집중하시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게 고른 첫 번째 꽁트는 네. 뻘전이었어요. 이곳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아, 근데 이분 요즘에 좀 반응이 좀 뜨거워요?
그래요. 네네.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첫 출연이에요. 첫 출연. 요나리. 들어주세요. 들어줘요. 한 번 빠지면 내어날 수 없는 뻘박 같은 토크. 뻘전. 네, 신개념 시사 토크쇼 뻘전. 예, 진행을 맡은 유 작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자, 뻘전의 이제 고정 출연자, 예, 소개합니다. 성대모사 역사 최초로 성대모사를 갖다가 보이콧 중이신 나 대표님께서 오늘도 역시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안심이고요. 앞으로도 쭉 좀,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좀 한 번쯤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대체 캐릭터가 있으니까, 아, 뭐 저도 뭐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대체 캐릭터 나오세요. 술래, 술래가 술래야.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소금 먹는 개불 같은 쌔바닥의 소유자 막말 요정 관광술래.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입니다. 저기요. 소개 멘트가 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저의 존재를 알리려면 가능한 모든 수식어를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저기 인지도를 한 방에 확 높이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 방이요? 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뭔데요? 그 5.18 관련 망언 그 전에 질러놓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걸로 출당 조치를 받는 거예요. 네? 그날 저녁 뉴스에 첫 번째는 몰라도 세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장식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명이랑 출당을 세트로 같이 받잖아. 그러면 그거는 1등 해, 진짜로. 오, 정말요? 그럼, 그럼. 검색어 1위 할지도 몰라, 그날. 아, 상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근데, 윤리위원들께서 이걸 들어주시려나? 본인이 징계받겠다 그러는데 왜 안 들어줘요? 제가 맞는 말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럼 술래 의원도 그 모 의원처럼 가서 비장하게만 외쳐, 그럼. 아, 뭐라고요? 네, 목을 치십시오.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 아, 마침 그 이야기를 했던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머나? 나와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그 당으로, 이 언저리, 저 언저리 막 옮겨 다니는 언저리입니다. 예, 잠깐만요. 아이고, 무슨 음악을 본인이, 야, 카세트를 들고 오면서 하는 경우는 처음 봐요. 뭐, 더블데크야? 예, 경유형 철새라는 별명의 소유자. 예, 네. 예, 저를 자꾸 철새에 비유를 하시는데요. 철새와 저는 결정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어요. 철새는 철 따라 옮기지만요. 언저리님은? 저는 철이 없어요. 철 모르는 철, 결핍성 철새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왜 그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치와 여행을 접목시킨 것이 당투어. 맞습니다. 당투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그 당으로. 정치 참 재밌게 하시네요. 인생 한 방인데 욜로 해야죠. 그러다 훅 갈 수 있어요. 한 방에. 조심하세요. 저기요. 저 여기 있어요. 아야야야 술래 술래요. 아 이거 이거. 저를 잠깐 까드셨나 봐요. 까드시면 뭔 말이야 이게. 윗사람에게 까먹었다고 하면 예의가 없잖아요. 까드셨다고 해야 되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런 예의는 또 잘 지키네. 예의는 딴 데 가서 좀 잘해주시고요. 여기 저 언저리 의원 나왔는데 두 분 뭐 얘기 나눠보세요. 예. 아 언저리 위원님 그 말씀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내 목을 잘라라 했던 후보군요. 잠깐. 다시 한번. 왜 목을 왜 자르라 그래. 목을 그냥 치라고 한 걸 가지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고 뭐 그게 그거예요. 참 보면은 예? 술래술래는 같은 말을 해도 좀 살벌하게 해 그렇게. 저 그만하고 저 뭐 말이 나온 김에 묻는데요. 그 말이 지금 저 언저리 의원이 속해 있는 바미당 대표에게 지질하다라고 막말을 했어. 그 당 지도부가 이제 징계를 요구하니까 그것에 반발하면서 한 그런 말이었죠. 네, 반발이라기보다 이 의지의 표명이었죠. 예, 뭐 그렇다고 치고 아무튼 그 정확한 그 워딩이 뭐였죠? 그 의지를 한번 담아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육성을 한번 들려봐 주세요. 큐. 내 목을 치려면 치십시오. 저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만. 아이고, 술래 의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네. 목을 치려길래 쳐줬습니다. 아니, 당수를 목을 떼 있는 쪽 가볍게 세 번 톡톡톡. 아니, 잠깐만. 왜 목에다 당수를 쳐요? 손날 당수를. 아, 진짜 쳐달라는 건데. 비유지, 그게. 진짜 치라는 게 아니잖아. 아니, 어디언의 바이브레이션에서 저는 진심을 읽었어요. 나 목 좀 쳐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이고 참나 진짜. 그래서 언저리 의원 당에서 징계받았잖아요. 당원권 1년 정지요? 아 그거는 목을 친 게 아니죠. 우리 언저리는 아싸라게 출당시켜주길 기대했을 겁니다. 출당시켜주길 기대했다고요? 왜요? 갈아타기가 좋잖아요. 동정표도 받고 입당 명분도 생기고요. 아이고 참나. 언저리 의원 지금 보니까 그 당에 입당할지 무소속으로 할지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하던데. 까분다 진짜. 아니 까분다니 갑자기 뭐야 또 이거는. 같은 의원으로서 동네 의원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춰주세요. 언 의원은 지금 우리 쪽에서 확 당겨주기를 바랄 텐데 아직까지 별 입질이 없으니 조바심이 많이 났을 겁니다. 안 그래요 언저리 씨? 아이고 언저리 지금 아이고 저 언저리 의원 눈 좀 봐봐. 막 레이저 쏠 것 같은데 아이고 난 무섭네. 왜요 왜요? 누려보지 말고 말하세요. 아니 그래 그래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원하게 해요 그냥. 이 언저리 할 만큼 했습니다.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연설할 때 데시벨 최대치를 올려서 맞장구 쳤고요. 축구장 유세도 성관이가 잘못한 거라고 황 대표님께 편 들어줬고요. 아, 그런 것도 했어요? 미세먼지도 문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산불 난 것도 탈원전 때문이라고 했고요. 항공사 조 회장님도 문정관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얼굴책에 썼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이건 저 그야말로 제1야당의 수석 대변이라고 해도 뭐 믿겠어요. 심지어 GH님 옷까지 그대로 따라 입으면서 코스프레를 했는데 제가 물도 어떻게 해요? 불러줄 거 믿고. 아이고 왜 울어요? 나 좀 불러. 아, 듣기 싫어 죽겠네. 술래전 좀 불러줘요. 이렇게 애원하는데. 잠깐만요. 나 좀 불러? 너 어디서 반말이니? 아이고 뭐 뭘 또 그래요. 지금 순간적으로 감정에 받쳐서 나온 얘기인데. 아니 지금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대사인데. 그러면 이거. 들겠니? 캐릭터가 겹치잖아 캐릭터가. 이제 인지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데 어디서 치고 들어와. 이 구역의 막말 요정은 술래 술래 술래야 나야. 예 잠깐만요. 예 저 PD님 둘이 좀 정식으로 붙기 전에 빨리 음악 올려. 이러다 서로 머리 시작했네 진짜. 막말로 친게 뭐가 봤어요? 징계로 따지면 내가 더 세거든. 이 막말 배틀이야 뭐야. 이리 와봐 이리 와. 끝나고 해. 얘기하자. 끝나고 해 끝나고. 나가. 자 그리고 노래 소개를 한번 해줘 봐봐요. 뭐 본인 준비 문 좀 열어줘. 본인 노래 선곡이 왔다 하더라고. 문 좀 열어줘. 예 산울림의 노래예요. Trying to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Hey, I must 언제까지 시그널을 보내야 받아줄 거야. 그러면 일이 좀 트와이스. 트와이스 시그널.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느 날부터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술래술래 이제 그분하고 이제 사실 지금 대결 구도가 되면서 캐릭터가 지금 네. 겹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예예. 예. 극명하게 달라요. 아,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좋아요. 구조 좋고 두 분 사이 이제 텐텐한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그 뭐랄까 치밀하게 소름 끼치게 준비한 거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되고 있어요. 자, 꽁태 재발견 두 번째는 뭐죠? 아, 예, 예, 예. 두 번째는 신만임대연. 여기서 그 하하하 이 사람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참 좋아요. 아니, 누구예요? 누구 지금 누구야? 겨울인데도 이렇게 송글송글 땀이 맺히시나. 아이고 좋아하면 제대로 오셔야지 그게. 아이고 하는 거야 왜. 아 근데 이게 코 그 캐릭터는 이게 코를 골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이게 기가 안에서 넘치니까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데. 4월 11일 신만임변 타라. 갑시다. 어우 나. 이거 여러분 직접 이 배틀스 얼굴 보면서 이거 봐보세요. 옆 사람 입장. 와. 눈 감어. 자 들어봅시다. 접접산 길을 따라가면 한 여인이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은 어떤 연유인지 혼인 첫날 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꼿꼿이 지조와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고을 사람들은 그녀를 청승마님이라 부르는데. 상사 불망은 오매 불망이라 하였거늘
이 한몸 만수산 수산 어우나 어우 수산 시장 가서 그냥 회나 한 마리 탁 떠와가지고 남정네랑 소주 일잔 아 이러면 좋겠구만. 헤어나라. 어? 하이리 오너라. 어. 아이고 헤어리구나. 오셨습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아직도 쌀쌀한 날씨에 저 목줄기 어머나 흐르는 땀보소 어머 야성미 아뭐 이렇게 중얼중얼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럼 안방으로 드실까요? 잘 생각하셨어요. 지금 이 분위기 딱이에요. 더 더워지잖아? 그럼 주문이 밀려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오지도 못해 바빠서 자고로 얼음바람 상자는 봄에 설치하는 게 제맛이지. 그렇지요. 그리고 알아보고 주문하셨겠지만 말이에요 이 시스템 얼음바람 상자잖아요, 여기죠? 네네. 왜 우리가 딴 데보다 100만 양 이상 싸게 해드리는 거야? 아, 예, 예. 왜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남는 게 없어. 어따, 어따, 어따. 여기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그랬지. 장소를 정하시나. 망치를 일단 구멍부터 뚫고.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어떻게? 연속으로 치는지 몰랐네. 와, 저 남정네 힘 어떡하지? 저거 막, 아하! 힘줄. 아, 저 이 얼음바람 상자만 돌아가면 뭐 올여름부터는 죽부인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나도 망가타서 여기서 살고 싶네. 그래 여기서 살고 싶다. 어머 그러시게요? 아 그럼 그렇게 하셔요. 뭐라는 거예요? 이런데 왜 쭝얼쭝얼거려? 아 그러자 저 벽을 뚫다 보니 목이 타는구만. 그래 물 한 잔 가능하고 아 시원한 냉수 한 잔 당연히 가져다 드려야죠. 그래, 잠깐만 그냥 갖다 주시는 게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그 저기 물을 좀 양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저 이제 바가지에다가 나뭇잎 동동 띄우는 스타일 알지? 그 정성껏 이렇게 그거야 기본이죠. 갔다. 그럼요 아 기다리셔. 천천히 가줘요. 천천히 오세요. 너무 멋있어. 빨리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저 나으리 여기 물 나으리 어디 갔어? 잠깐만 이게 뭐야? 잠깐만 설마 그럼 이거 에어컨 설치한다고 해서 구멍만 뚫어놓고 없어진다는 그 놈이야? 이놈도? 야 네가 사람 잘못 봤어. 너 오를 때 걸렸어. 네, 뭐야 이거 음악. 아유 뭐 이렇게 멋있어 음악. 야 이놈아. 계속 끊어. 아유 뭐 이렇게 거창하게 따라와. 정승만이야 뭐야 네가. 그래 나 정승만입니다. 아이씨 잠깐 음악 꼽아. 내 이놈의 자석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왜 이래. 이거 뭐야. 막 성금까지 받아놓고 어딜 도망가. 아 잠깐만 그게 아니고 연장을 하나 안 갖고 와가지고 내가. 힘들어. 이거 저기 재료를 좀 가지러 가는 거지 내가 저기. 가만 있어봐. 땅값으로 에어컨 설치해준다면서 숨 차면서 뭘 이렇게 온 동네 집집마다 군역만 뚫고 도망가는 놈이 있다더니. 아 힘들어. 너지? 아, 네 그 생각에 내가 군영을 뚫어놔 이거. 아 잠깐만. 아 무슨 상황인지 알았어. 음악도 잘 들었고. 여기 저 정승만님 아니야 그죠? 그렇지. 네 요즘에 내가 구호고쇼 들어요. 안 그래도 상황을 알아. 아 구호고 들어? 아 들지. 뭐가 제일 재밌든? 나 코나? 뭐가 제일 재밌든? 아 뭐 그러지 뭐네 뭐 그 저기 박언니 즐겨 듣고. 아 그래. 아 그래도 저 뻘전 재밌고. 왜 그래 부르세요? 봤는데 왜 그래? 잠깐만. 그 포도청에 여기 보니까 제발로 가는 게 트렌드드만 내가 들어서 알아요. 쭉 가서 우회전하면 되는 거지? 갈 거야 혼자? 어 가야지. 저놈도 혼자서 잘 셀프로 가는구만. 음악. 요즘에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팩트는 못 들어요. 날씨가 싸게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고 접근한 뒤 돈만 가르쳐서 달아나는 사기 피해가 많다지. 야 이 사기꾼들아 어떻게 장만한 새 집인데 군역만 뚫어놓고 도망가.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최소한의 상도덕은 있어야 되는 게야. 그렇게 서민들 가슴에 대못 박잖아. 그럼 너거들 가슴에도 대목 그냥 확 고마 씨 그냥 밝힐 날이 올 것이야. 아유 그래 아 우리가 그 사랑의 해결사 아니에요. 아, 우리만 나타나면은 사랑은 해결되지. 아이 김수찬이는 누구야 이거? 어? 뭐하는 놈이야?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몇몇 우리 출연한 남자 중에 어떤 캐릭터로 납니까? 마지막 끝나는 날 딱 이 남자다 할 때 누구야?
이대근. 평소에 원하는 게 보여요. 왜냐면 성대 그 모사 안에. 어, 너도 여기 왔다가 저기 있는데. 싫어요. 뭐, 리얼은. 아니, 제가 결정. 대단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제가 좀...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이, 그러면 내가 대충. 좋아. 그러면 나온 김에 또, 이 시각 저기 저작거리 교통정보. 하이, 전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들은들 하시고요. 자, 저희 구호고쇼 다시 듣고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 이게 자꾸 이게 말이 꼬이네요.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구호고쇼 검색하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의 풀버전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듣고 네. 나신 후에 구독하기, 별점 주고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에게 너무 큰 힘이죠. 예. 더군다나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예. 요즘 저희가 또 예. 예, 좀 초기. 예, 저희 좀 살려주시고. 예. 아뿔싸. 네. 아, 2부 끝곡이네요. 예. 예, 윤희의 아뿔싸 들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